맞아요. 저희는 한창 클 나이로 잘 먹어야 한다고요. 하지만 어쩌겠니. 이번 달 생활비가 거의 떨어졌는걸. 탓할 거면 쥐꼬리만큼 적은 너네 아빠 월급에 탓하렴. 하지만 이런 우리에게도 엄청난 빛이 보였다는 사실. 도박? 로또? 애들은 그게 무슨 소리니. 이걸 봐. 야, 차. 오, 황금 잉어를 낚아라. 상금 5천만 원. 우와, 이거 맛있겠다. 잉어가 중요한 게 아니지. 무려 상금이 5천만 원이라고. 5천만 원이면 당분간 생활비는 걱정은 끝이라고. 와, 짱이다. 그러니까 여보, 잡아와. 뭐? 나 낚시 같은 거 전혀 할 줄 모르고 주말에는 또 쉬어야겠지. 야구도 보고. 쉬기는 무슨, 당장 다녀오지 못해? 우와, 아빠 나도 갈래. 나도요. 잘 먹겠다. 지금 바로 가요. 여긴가. 황금잉어 대단하라. 이거부터 맛있는 냄새가 나. 자, 애들아, 들어가자. 애들아, 저쪽으로 가자. 네. 아니야, 너 뛰면 안 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애들아, 이제 이 낚싯대로 낚시하자. 어라? 아들, 낚시 오니까 재밌지? 응, 엄청 좋아요, 아빠. 그래, 그래. 이제 그만 잡은 물고기 가지고 집으로 갈까? 응. 어? 이건 뭐야? 우리 물고기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 저희 고양이가. 아야! 야, 뭐 하는 거야? 이걸 먹으면 어떡해? 예? 맛있는데. 아냐, 아빠도 드셔봐요. 안 된다니까. 그거 우리 거 아니야. 고양이? 마리아, 다른 사람 물고기 잡아먹으면 못 써. 죄송해요. 야채만 보다가 오랜만에 물고기를 봐서 고마워. 하, 그나저나 리아는 어디 갔냐? 말썽 부리고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자기야, 낚시는 어때? 모르겠죠. 근데 하나는 허전해. 응? 뭘까? 저기 랑 있으니까 뭐든지 재미있을 있다는 거. 낚시 진짜 재밌다. 나 또 자기랑 있으니까 너무너무 재밌네. 우리 뽀뽀할까? 그럴까? 여기 뽀뽀다! 뭐야? 꼬마야, 넌 누구니? 잘라 감내할게요. 그래, 리아야, 그 같이 오신 부모님은 어딨니? 아이, 부모님은 괜찮으니까 그 뽀뽀를 한번 마저 한번 해보세요. 얘가 뭐라는 거? 아이고, 빨리요. 죄송합니다. 좋은 시간 보내시는데. 빨리 와. 뭐 하는 거야 여기서? 방해꾼도 사라졌고. 맞아 할까? 그럴까? 자, 가자. 진짜 뭐야 이거? 뿅. 이 녀석들이 다른 사람한테 피해 주면 못 써. 집에 가고 싶어. 죄송해요. 이 녀석들이 정말. 새로 오셨군요. 낚시는 대여하시나? 저 가져왔어요. 그러면 어디 보자. 입장료가 어른 10만 원에 아이 5만 원이니까 아이가 둘이네. 그럼 총 20만 원입니다. 왜 이렇게 비싸요? 황금 이거를 낚으면 5천만 원을 드려야. 그 정도는 듣지 않아야죠. 그렇죠. 뭐 제가 서비스로 떡밥은 한번 처음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리필은 5만 원이에요.
알겠습니다. 5천만 원의 황금 인공호의 주인공이 되려면 어쩔 수 없지. 그럼 제가 낚시하세요. 자 얘들아, 낚시는 이렇게 하는 거란다. 내가 황금 잉어킹 잡아줄게. 자 낚싯대에 떡밥을 걸고 그리고 멀리 뿜! 이렇게 던져버리는 거야. 자 입질이 오는데? 입질이 오는데 이거? 지금이다! 우와차차차차! 아니 이게 뭐야? 오? 우와! 낚시 속에 빤스가 나와요? 냄새 날 것 같아. 아니 실내 낚시대에서 빤스가 나왔네? 이게 아닌데? 아 그럼 다시 한번 해봐야겠다. 이거 팬티가 나와. 내가 아빠가 하는 거 잘 봐. 자 이번엔 황금 잉어킹 잡아가지고 그냥 5천만 원 그냥 다 버려가지고 그냥 지금이다! 자! 어우! 어? 아니 이거 뭐야? 아니 아빠 낚시 진짜 못하네. 아 내가 더 잘할 듯. 나름 안 잡히고 재미없어. 아이 진짜 재미없네. 그런 실력으로 황금 이거를 낚으려고 한다니. 아이 당신은 누구세요? 내 이름은 강태공. 이 세상 못 낚아본 물고기가 없지. 그리고 오늘 황금 잉어를 낚아 내 컬렉션에 추가하겠다. 황금 잉어 아직 못 낚은 거잖아요. 그럼 못 낚아본 물고기가 있는 거죠. 이 문어야. 갈! 어쨌든 내가 듣기로 황금 잉어는 엄청나게 크기가 어마어마하다 했지. 당신들 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절대 구경도 못 할 거야. 뭐? 크기가 크다고? 그렇다면 물고기 밥을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서 엄청나게 던져주 마. 야! 야야! 그거 비싼 거야! 그걸 당겨버리면 어떡해! 아! 이것도! 이거 아까워라 떡밥! 이제 잡히겠지? 역시 잡자라구만. 저 강태권 녀석은 좀 신경 쓰이지만 뭐 우리 황금 잉어가 그냥 잉어도 아니고 절대 낚이질 않겠죠. 계속 몇 개나 레벨로 받아먹으면서 꼴이나 빨아먹어야겠구만. 삐. 하여 내 아까운 5만원짜리 떡밥이. 아빠, 아이 크기가 큰 녀석은 아이, 밥도 많이 먹는다고요. 아 이 정도는 해줘야 황금인. 아빠, 물었어요. 내 개미 너무 좋아. 뭐 그게 진짜? 아빠가 도와줄게. 자, 낚싯대 꽉 잡아. 알겠어요. 아이고. 뭐? 황금인가? 나도 먹을래, 나도 먹을래. 야 이거. 자 힘이 센데! 자! 하나 둘 셋 하면 힘 주는 거야! 하나 둘 셋! 후려! 하나 둘 셋! 후려! 후려! 가족인 것인가? 올라온다! 올라와요! 이야! 버튼? 어? 뭐야 얜? 아 뭐야 이씨. 좋아요. 재밌게 수영하고 있었는데 여기 어디야? 아 얜 뭐야 얘들아 밟아. 어? 아니 너가 왜 자꾸 황금이건 줄었는데? 왜 태어났어? 왜 태어났어? 왜 태어났어? 왜 태어났어? 왜 태어났어? 아이고 진짜 죽어! 아 진짜 황금인건 줄 알았는데 다시 풀어주자 얘들아! 넌 나가라! 멍청한 인간. 끝. 사부 도생님, 조은님, 기수님, 메태오님, 사커님, 엘라님, 성정님, 규석이님, 고재미씨님, 동희님, 일진치프님, 대영님, 우훈님, 휘정님, 용섭님, 아름님, 재환님, 문채님, 고질라님, 기영등이님, 수정님, 승지세리님, 다솜님, 지혜님, 근정님, 마리오님, 변신의 고양이님, 소영님, 킹킹이님, 여서지오님, 황건님, 전국열대님, 강아리님, 정원님, 마시오님, 정민님, 노예님, 태오님, 백현님, 미니코님, 로즈님, 유에드님, 쾌준님, 진아님, 지현님, 리핑님, 선희님, 시우님, 장태평님, 지혜님, 노다사용님, 유범님, 퍼파님, 우왕님, 정원님.